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부분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화이자는 3차 접종에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오미크론 예방력이 극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보다 추가 접종을 마친 사람의 오미크론 감염 예방력은 25배나 커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식별되지 않는 스텔스 버전의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롱비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5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통합교육부 소속 학생 3만 4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캠퍼스 등교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봄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0일까지 완전 접종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LA 시내에서만 발생한 강절도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LA 시의회에서는 한인타운을 10지구로 단일화하는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1%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던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당황하고 중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서 영국과 호주도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소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조 원 규모의 투자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호남 인사를 잇따라 만나서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전통의 라이벌전에서 117-102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보스턴과 스테플 센터에서 경기합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확진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토트넘의 12월 일정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늦은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화이자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을 화이자 백신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험실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기존의 2회 접종 때보다 25배가 증가했다고 화이자 측은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2회 접종의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95%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우리 백신의 3회차 접종이 보호 능력을 개선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까지 맞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LA 통합교육 소속 학생 약 3만 4천 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아직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아침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아직도 첫 번째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 학생은 2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0일까지 완전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 등교가 금지돼 교육을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통합교육부는 공개된 논의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관련한 규정을 철회한다거나 데드라인을 연장하는 같은 관대함을 베풀려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LA시 소방관들이 공무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3명의 소방관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셰를 게투이자 LA 소방국 대변인은 이들이 강제 무급 휴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 직원 3,732명 중 83%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321명이 접종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또 게투이자 대변, LA 소방국 대변인은 LA시 헌장에 명시된 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해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R. 스탠베이커 판사가 어제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것입니다.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과 전 세계에 끼친 비극적인 희생을 인정한다지만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전하고 또 정부 부처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계약과 관련된 행정,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며 이는 연방조달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겼다며 추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것을 저지하는 가처분 명령에 찬성하는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이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 자리에 앉은 인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게 확실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YTN입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137명 늘어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100여 건 늘어 환자 수가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유럽 각국은 입국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쬐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초기 자료 검토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으면서도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 입원 사례가 적은 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돼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주요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티니 광입니다. 미국 질병통제방센터 CDC가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대형 행사의 참석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CDC 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아님의 NYC 2021 행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확산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수만 명의 행사 참석자 가운데 감염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월렌스키 국장은 CDC가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을 지원해서 미국의 50개 주 전체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 이 행사에 참석한 주민이 있는 27개 국가와 접촉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분야 대변인 비벅 머시 의무총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악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머시 의무총감은 53쪽 분량의 청소년 정신건강보호제야 자문보고서에서 미디어 영향 등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이 악화했으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수업, 인간관계, 의료 서비스 등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폐해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8만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는 우울, 불안 증세는 팬데믹 기간 동안 두 배로 늘었고 이 중 약 25%가 우울증, 20%가 불안증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올 초 미국에서 청소년 여학생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횟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남학생은 4%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소아과 학회, 아동청소년정신과 학회, 아동병원협회 등 아동의료단체가 팬데믹으로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목숨을 잃을 뻔할 만큼 위험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백악관이 허위 발표를 한 셈으로 당시 비서실장이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공개된 내용입니다. YTN입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당초 알려진 지난해 10월 초가 아닌 9월 26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지명 축하 행사 참석자 12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웬일인지 재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스크를 벗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했고 함께 있던 뉴욕타임즈 기자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9월 29일에는 TV 토론도 나갔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하고 걸음도 느려질 만큼 몸이 안 좋았지만 77세 고위험군인 바이든 후보와 마스크를 벗고 토론했습니다. I've done more in 47 months. I've done more than you've done in 47 years, Joe. 이틀 뒤인 10월 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 주치의는 메도스 비서실장에게 트럼프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86%로 위급한 수준이라고 황급히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가 입원을 위해 전용 헬기로 이동할 때는 서류 가방도 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트럼프가 예방적 조치로 입원하는 것이며
병원에서도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한 트럼프는 마스크부터 벗었습니다. 대선 한 달 전이었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당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중들이 못 받는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12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 자정을 지나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 시작되는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오후에 들어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비가 내리는 내일 낮 기온은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50도 중반대까지 뚝 떨어져 오늘과 비교할 때 최대 10도가량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찬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6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52도, 해안 지역은 61도 5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6도, 낮 최고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벨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벨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크랜셔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선상 화이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걸쳐서 다소 큼직한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노르스 선상입니다. 1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선상 605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에서 하비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에 걸쳐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의 숙원 사업이었던 타운 선거구 단일화 마침내 어제 LA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타운을 10지구의 안에 단일화시킨 선거구 재조정안이 LA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거구 재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인타운의 시의원 선거구 단일화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10지구는 북쪽으로는 베버리까지, 남쪽으로는 11가까지, 동쪽으로는 버몬트 블루바드까지, 서쪽으로는 맨하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새롭게 선거구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한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인타운은요, 한인타운의 바운더리는
이제 북쪽으로는 배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부 이제 웨스턴 길에 있는 동양 선교 교회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사이드 쪽이면 이제 맨하튼 길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올림픽이 아닌 한 블럭이 더 내려가서 11가까지 내려가고 또 이스트 쪽을 보시면 벌몬트 블루버드의 양쪽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윌튼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스트 쪽은 이제 라파이에트 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시티구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단일화 추진 초반인 지난해 많은 인구와 타운의 큰 규모로 인해 단일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주변의 격려와 한인은 물론 타인종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적적으로 저희가 10지구 안에 100%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타운 선거구가 10지구로 단일화되면서 LA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분할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로 앞으로 열리는 LAC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궐선거로 가면 이제 아시안 또는 한인 후보가 경쟁력이 더 있어지고요. 그럼요. 이제 선거로 간다고 하면 경쟁력이 훨씬 더 한층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구 재조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향후 10년간 유지됩니다. 앞으로 남은 카운티와 주 상하원 그리고 연방 상하원의 선거구 재조정안에서도 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가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LA 시내에서 강도 사건이 무려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LA 시내 강도 건수가 폭증 추세를 보이면서 연말 강절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한 주 LA 시내에서 보고된 강도 사건은 무려 200건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는 길거리에서 저질러졌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지난 9월과 10월, 11월에 걸쳐 LA 시내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LA 시내에서 미행 강도와 명품 매장을 겨냥한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무어 국장은 주민들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명품 매장이나 고급 식당을 나설 때는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시내 강도 케이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7%가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LA 시내 강력 범죄는 6.4%가 늘었습니다. 살인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력 범죄도 8%가 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강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점이 즐비한 멜로즈 디스트릭에 강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7일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감지하는 카메라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12개 감시 카메라가 멜로즈 비즈니스 코리도와 주변 지역을 따라 설치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한 달간 감금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산호세에 있는 슬라니슬라우스 카운티에서 벌어진 범행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 1시 30분경 이 카운티 셰리프국이 긴급 연락을 받고 프레즈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연락한 것으로 한 여성이 감금됐다는 신고를 한 것입니다. 요청을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이 이 여성을 찾아내고 즉각 병원으로 우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에 의해서 한 달여 기간을 감금 상태로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르테가는 여자친구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 외에도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마약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집에는 나이든 중년 여성도 있었는데 공범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사에 협조된 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일 하이트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퍼스트 스트리트 초등학교 부근인 일가와 세바나 스트리트에서 남자 어린이가 현장에서 총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다른 남자 어린이를 구금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서로 알던 사이였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며 언쟁이 있었는지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두 번째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사이 LA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한 지 두 번째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이 어제 벨플라워에서 3명이 총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절도 총격 사건 연말에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 11시 20분경 벨플라워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인근 스모크샵에서 3명의 피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3명 모두 총격을 받고 쓰러졌고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남은 2명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30대로 추정됐고 부상을 당한 두 사람은 20대와 3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이 총격을 당할 당시에 담배가게 스모크샵은 영업 중이었고 이 샵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수사 중이며 3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LA 경찰국의 경관 증언과 무보석금 석방 개혁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지난 6일 LA 카운티 법원에서 새로운 공약인 지역 주민 안전 플랜을 발표하고 LAPD의 지역 순찰 강화와 경관 증원, 그리고 폭력 방지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 주민 위주의 문제 해결 방법 구축과 무보석금 석방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오시 검사장은 용의자들은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력히 주장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점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상생활로는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체증도 예년 2019년 상태,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던 곳 LA 아니고 시카고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 은닉스가 공개한 2021 글로벌 교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운전자는 1인당 평균 104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보다 18시간이 늘었지만 2019년보다는 또 34시간이 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1,622달러를 길에다 버리고 있다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는 영국 런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말 에이킨카라는 작은 컨테이너선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50인치 로코 스트리밍 TV와 알루미늄 주황용기, 팬더 기타와 캘리포니아 작은 장난감 회사로 갈 체스 세트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LA 항구 앞바다에 9월 12일에 도착했으나 이것을 맞이한 것은 입항대기 중이던 다른 선박 수십 척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장장 54일을 기다리다 겨우 화물을 내린 이 화물선의 사례를 통해 세계적 물류대란의 현장 실태를 조명한 것입니다. 하역대기 시간이 일주일 이내인 선박도 있었고 1주 내지 3주까지 기다린 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포함한 100개가 넘는 기업의 화물은 175m 길이의 이 배에 실려 있었습니다. 큰 기업들은 가용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망 지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컨테이너 한두 개만 기다리던 소기업은 하역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에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계획하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계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세계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인 평균 3.9%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모든 급여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해 내년 임금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많은 기업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내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구인난과 함께 이뤄진 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원이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제 미국 내에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켜 아마존의 상품 배송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서 일부 API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버지니아주 북부를 포함한 미 동부 지역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에는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기업용 메신저 슬랙, 티켓 예약 서비스인 티켓마스터와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 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트로이 고등학교와 얼바인 유니버시티 고등학교를 비롯해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캘리포니아주 최우수 고등학교 랭킹 탑10에 올랐습니다. 주거, 교육, 생활 편의 등 각종 순위를 조사하는 니치닷컴은 최근 2022년 최고 공립학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SAT나 ACT 점수, 캘리포니아 성적 테스트, 교사 대 학생 비율, 다양성, 클럽 활동, 스포츠 점수 등을 종합해 해당 순위를 집계했습니다. A+ 점수를 받은 이 23곳 공립 고등학교 A+ 점수를 받은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 고등학교가 전체 6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산타나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츠가 7위, 팔로스 버디스의 페닌슬라 고등학교가 8위에 각각 랭크됐고 얼바인의 유니버시티 고등학교는 10위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케냐다 고등학교가 11위, 위트니 고등학교가 15위, 산타클라리타의 아카데미 오브 더 캐년스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 모임인 경운의 사라 경기재단이 동문들의 후원과 뜻있는 후원자들의 기부로 해서 올해는 선발 장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31명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 $1,500가 전달되는 경기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경기여고 남가주 동창회 송년 모임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LA 한인사회의 마당발로 통했던 올드타이머 박양종 전 LA평통 부회장이 대장암 투병 끝에 지난 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0세입니다. 고인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물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정경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도미에 오렌지타임스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출판사와 한국트로피 등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에도 헌신해 LA평통 간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미주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나라포럼 부대표, 서울대 물리대 남가주 동창회장 등을 지내고 최근까지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왔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1남 2녀가 있고 유가족 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 협회가 선정하는 제27회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담 어워즈에 이어서 또다시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V쇼 부문 후보작의 오징어 게임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의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과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에 이름을 올렸고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 영어권 국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로 제작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성공이 비영어 콘텐츠 비중이 적었던 영어권 TV 문화를 뒤바꾸는 혁명의 조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TV혁명의 조짐일까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신드롬의 의미를 이같이 짚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모든 민간 기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이 의무화 조치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 부문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2021년 주소득세 신고 시 자녀 양육비 세금 공제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21년 주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연소득 6만 달러까지 해서 연소득 15만 달러까지로 자녀 양육비 세제 혜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 컴퓨터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주 보건부는 지난 5일 컴퓨터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보가 도난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역 쇼핑몰, 소매점 등을 돌면서 조직적인 강도,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호세를 제외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과 산타클라라 밸리 소자원국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 절약 캠페인에 산호세 시도 동참했습니다. 산호세 시의회는 11월 30일 주거용 건물의 물 사용 제한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의 실업수당 담당 직원이 당국의 느슨한 감시 감독을 악용해 공금 31만여 달러를 착복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레이스 드라 크루즈 올해 47살은 작년 4월 채용됐을 때 이미 2019년에 저지른 중졸도죄와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기소될 처지였고 2016년에도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의 새로운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15곳의 식당이 새로 개업했거나 확장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발디딜 틈 없이 꽉 차있던 와이키키의 요식업 시장이 팬데믹 동안 폐업이 속출하고 자리가 생겼으며 특히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채우면서 새로운 양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미국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천명하자 동맹국들이 속속 불참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불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중에서는 뉴질랜드까지 동참하면서 이제 캐나다만 남았습니다. 콘데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확진설도 나오는 가운데 경기가 몰려있는 12월 일정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토트넘 1군 선수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 집단 감염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부 언론은 손흥민도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전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유럽축구연맹은 금요일 토트넘과 스타드렌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12일 브라이튼전에 이어 17일 레스터전 등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방침에 따라 열흘간 격리되는 확진자는 3경기에 빠지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연기에 대해 EPL 사무국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이 확진되면 토트넘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손흥민 확진 소리 나왔지만 검사 오류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 갈 길이 바쁜 토트넘에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YTN 이즈은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스테이플 센터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전통의 라이벌전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 LA, 이 보스턴 셀틱스에서 처음 시작된 9호입니다. 이 LA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를 117대 102로 제압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0득점, 리바운드 6개를 기록했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24득점, 어시스트 11개, 앤서니 데이비스가 17득점, 리바운드 16개, 이렇게 두 선수가 나란히 더블 더블을 작성하면서 팀 승리를 함께 합작했습니다.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34득점으로 분투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LA 원정 경기 중인 보스턴 셀틱스, 어제 LA 레이커스와 경기를 했고 오늘은 역시 스테이플 센터에서 LA 클리퍼스와 상대하게 됩니다. 미국의 프로풋볼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히는 톰 브레디가 미국 스포츠 전문업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올해의 스포츠인에 선정됐습니다. 이 톰 브레디를 올해의 스포츠인으로 뽑는다고 어제 발표했고 2005년도에 이은 개인으로 두 번째 수상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스포츠인의 두 차례 이상 선정된 스포츠 스타는 이 톰 브레디를 포함해서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까지 모두 3명뿐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예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